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주를 하실 때 섹션이란 게 거의 모든 곡에 있잖아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어림잡아서 탁탁 그냥 칠 수는 있겠는데 정확하게 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또 정확해질수록 합주를 할 때 서로가 너무 정확히 연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찝찝하지 않고 멋진 음악을 연주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왼발을 가지고 하이에스로 섹션을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요. 뭐 음악이 둥, 딴, 드, 밥, 타, 둥, 둥, 탐, 드, 밥, 인데 여기서 드럼 베이스가 그리고 건반이 똥똥 타운드 밥 툭팡 붕 타운드 밥 밥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드러머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가 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가 불안하시죠? 듣기에도. 왜냐면 어림잡아 치고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둔둔탄둔 팝 이니까 대충 치면 되겠지. 코스모스 악기 강의 보니까 왼발 들어서 소리 내려고 했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셔서 그냥 어림잡아서 치는 상황. 근데 제가 정확히 쳐볼게요. 뭐가 달라진지 한번 관찰해보세요. 갑자기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방식을 생각했냐면 듬듬땀듬밥을 하고 나서 왼발을 들어줬죠. 그 다음에 내려놓는 타이밍을 생각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듬듬땀듬밥 듬듬땀듬밥. 이게 정박이죠. 섹션이나 어떤 드럼을 칠 때 드러머들이 많이 놓치는 건 뭐냐, 어떤 필인이든 뭔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정박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카운트를 놓치는 거. 듬땀듬밥 쿵, 빠, 쿵, 까, 둔, 딴. 이래 버리는 거죠. 근데, 뚱, 딴, 드, 빠, 합. 뚱, 뚱, 빤, 드, 빠, 합. 계속해서 이 합에 들어가는 이 정박을 계속해서 셀 줄 아는 카운트 능력이 필요하죠. 뚱, 딴, 드, 빠. 뚱, 뚱, 빤, 드, 빠. 그걸 저는 아까 왼발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뚱, 뚱, 빤, 드, 빠, 합. 이 정박 자리에 얘를 내려놨어요. 보세요. 뚱, 딴, 드, 빠. 뚱, 뚱, 빤, 드, 빠. 제가 합할 때 둥, 빤, 드, 까, 헙, 탕, 둥, 둥, 땅, 드, 까, 헙, 탑.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죠. 그래서 내려놓는 타이밍이 정확하니까 어떻죠? 드럼을 칠 때 세기가 편한 거예요. 이 합, 내려놓는 타이밍을 자기도 모르게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치는 저도 카운트 놓칠 것 같아요. 근데 저 그 합을 정확히 둥둥 카운트 까 합 탐 둥둥 카운트 까 합 탐. 자, 그러면 다른 자리에 섹션 넣어볼게요. 둥 탐 빰 탐 원 투 쓰리 빰 1, 2, 3의 액센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데 이거를 또 정확한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둔, 따, 쓰리, 빠, 합, 빠 1, 2, 쓰리, 빠, 합, 빠 로 하면 되겠네요? 제가 좀 과장해서 왼발을 세게 밟아볼게요. 그 자리에. 이 자리가 정확한 자리예요. 이 자리보다 또 급하게 나오거나 늦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되려면 원, 투, 쓰리, 빠, 흡, 땀. 빨리 하면 훨씬 정확해졌죠. 1, 2, 3, 4, 5,
그랬더니 뭔가 카운트하기가 정확해졌어요. 네, 그래서 이 섹션을 연주할 때는 왼발을 이런 식으로 내가 카운트하고 싶은 자리에 정확히 내려놓는 그 타이밍 연습이 진짜 필수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마추어로 드럼을 즐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안 해봤던 내용이실 수 있고, 전공자분들도 그냥 나는 그냥 해도 되던데 라고 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내용을 알고 이제 가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녹음을 하시거나 좀 더 정교하게 연주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 있죠? 그런 상황에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연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꼭들 참고하셔서 내려놓는 타이밍, 섹션을 할 때 왼발 하이햇을 어디다 내려놓느냐,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